올해 1분기 판매된 글로벌 전기차 탑재 배터리 사용량에서 국내 배터리 3사가 두 자릿수 이상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점유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중국계 기업들의 약진에 밀린 탓입니다.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3사의 점유율은 26.3%를 기록했습니다.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.9%포인트 하락한 수준입니다. 이 중 전체 2위를 기록한 LG 에너지 솔루션의 점유율이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.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사용량은 39% 성장했음에도 점유율은 지난해 22.1%에서 올해 15.9%로 6.2%포인트 떨어졌습니다. 7위 삼성 SDI도 5.8%에서 3.8%로 2%포인트 줄었습니다. 5위를 기록한 SK온은 142%의 성장세를 기록하며 점유율도 5.3%에서 6.6%로 소폭 상승했습니다. 한편 중국계 기업은 시장 점유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. 1위 CATL의 점유율은 지난해 28.5%에서 올해 35%로 늘었고, 3위 BYD도 6.7%에서 11.1%로 올랐습니다.